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에 침몰하고 있는 문다혜가 알고 보니 이번에 택시기사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다혜에게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분에 따르면 문다혜 측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했고 형사 합의까지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다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문다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으며 합의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서 a 씨 측에서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씨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씨가 사고 당시에 정말로 술이 많이 취해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감기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택시기사가 문다혜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히려 되물어서 택시기사 측에서는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당시에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술에 너무 꼬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문다이 측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가중처벌만큼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택시기사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넘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합의를 못 해가지고 택시기사분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은 지휘시되는 상황이라 이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문다의 측에서 택시기사분에게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다혜가 사고를 내고 나서 문재인이라든가 문다혜가 어떠한 입장을 낼 것인가, 뭐 사과라도 한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 기사에게는 자필로 저렇게 정성스럽게 사과문까지 써가지고 합의를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쌩을 까고 있는 것이죠. 네,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SNS에다가 뭐 참지 않겠다는 등 자기가 뭐 돌을 맞은 개구리라는 등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하더니 정작 사고를 치고 나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문다의 부녀의 모습에. 국민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본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자필 편지까지 써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 현직 대통령일 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자기 딸내미가 그런 사고를 치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뒤를 돌아서는 평산 책방 유료 회원들하고만 소통을 하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모습 정말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체가 되어 있었던 과태료를 납부를 한다라든가 문다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문다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드러난 주변의 몇 가지 사건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조만간 문다의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모습이 사라진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투표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를들고 네,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명태균의 카톡이 공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또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으며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권 진영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 네, 그도 그러할 것이 최근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1 1월에선고를 앞두고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을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하고 카톡을 나눈 것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뭐 여당 측에서 동력이 좀 많이 상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섣부른 해명이 문제를 더 키운 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카톡을 까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 해명 자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명태균이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로 본 적이 없다라는 이런 해명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해명에 의해서 뭐 대통령실의 해명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믿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애도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 오빠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가라는 우혹도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게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경선 기간 동안에 김건연사는 물론이고 김건연사의 오빠까지 왜 선거에 관여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키운 것이 맞는 게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든 반박만 하면은 자기가 득을 없는 게임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 떡밥을 던지자마자 굉장히 경솔하게 바로 반박을 해버렸죠. 여기에서 이미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김건희 여사 쪽하고 관련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게 사과하는 듯한 이런 카톡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점수를 딴 것이며 예, 대통령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명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걸 급하게 해명이라 합시고 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태인지 명태균인지 이 사람을 몇 번을 만났는지 사실 뭐 기억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때그때 그때 명태균의 의도에 말리는 듯한 이러한 해명을 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키우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사과하는 장면도 여당 진영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사실 김건여사의 사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에 기대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잘못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김건여사 든가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과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여사 사과 문제는 당정 갈등으로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에게는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오빠가 뭐 대통령인지 친오빠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명태균에게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여당 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새 뭐 여당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실드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지경이고 또제 영상에 댓글을 보더라도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 공작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실드를 치는 뭐 이런 의견들도 상당수 보였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며 더 이상 김건희 관련된 이슈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이슈를 줄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다.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정부 여당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며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관리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만큼 그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